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가. 내 건강에도 꼭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. 지금 이제 LPG로 바꾸고 나서 오히려 자긍심이 생겨요. 아, 미세먼지 저감에 나도 일조를 하는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개별 화물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전국에 이제 소화물을 실어갖고 운송해주고 거기서 이제 경제활동하는 거지. 운행을 하면서 늘 도로에 있지만은 목이 일단 그 오후가 되면은 목이 칼칼하고 알러지 비염까지 생겨서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예전에 몰던 차가 이제 2007년식 그 포터 트럭이었는데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매겨져 있는 등급이 5등급이라 그래갖고 두 번이나 이제 그 서울시에 진입하면서 그 카메라에 단속이 돼갖고 그러면서 들어올 때마다 아 이거 또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가장 컸었어요. 컸었고 정상적인 제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한쪽으로는 불안한 거죠. 빨리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차를 바꿔야 된다 할 때 좀 막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작은 금액도 아니고 저희같이 영세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면 클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었는데 미세먼지 저감에 나도 일조를 하는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아 이제 빨리 바꿔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LPG 트럭에 대한 그 홍보가 있어갖고 정보를 접하고 바로 신청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LPG로 바꾸고 나서 오히려 자긍심이 생겨요. 아, 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해방이 됐구나 하는 어떤 해방감도 있고 그냥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민 스스로가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스스로가 자각하고 그 미세먼지 절감을 시키는 부분에 미약한 힘이라도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